ラウカーロンか。ジャカまで絡んでくるとはな。はあ、大丈夫だキリュウ。ペンダントはともかく、連中がハルカをどうこうする理由はねえはずだ。伊達さん、ハルカは見たこともねえ母親探しにたった一人であの町に乗り込んできた。9歳の女の子がだ。ただ母親に会いたい、その一心でな。ああ、ハルカが俺から離れようとしたって聞いた時、俺は10年前のことを思い出した。何より大事なものを守りたい一心で自分のしたことを信じてた時の気持ちを今思えば、俺は逃げたのかもしれないとも思う。その人間が背負うべき運命を見てられなくて、それを見届ける勇気がなくて、俺は奴の人生を無理やり曲げちまったんだと。うん、だが心のどこかではこうも思うんだ。運命に逆らった自分は正しかったはずだ。大事なもん守るために必死になった人間はどんな壁だって乗り越えられるはずなんだってな。水木が死んで、遥はあの小さい体で必死に歯食いしばってる。あいつが運命と戦うなら俺はあいつのために命張ってやろうと思うんだ。이게약간하루카한테하루카랑키류의그런관계가약간스토리가잘못만들어졌어요약간어거지로갖다붙인딱풀로갖다붙인그런느낌이야こいつがあのジャガのアジト。そうだ。伊達さんは例のハルカの捜査を探ってみてくれないか。お前그냥一人で行くつもりか。悪いが今の伊達さんじゃ足でまといになる。はっきり言いやがる。うん、分かった。すまない。死ぬなよキリュウ。딱풀감성。お客様、お一人様でしょうか。ラウカーロンに伝えろ、キリュウカズマが会いに来たと。いえ、あいにく当店にそのようなものはおりませんが。あの、お客様。あいじち。もや、キリュウ、왜이렇게돌렬해졌어。웨이퍼죽여。아、내가아는키류가아닌데。인간을고기방패로쓰네、키류。칼봐라좀뭐야중국애들이네중국발음오와오와가자마우오지마의용간다이거야잡기가이거야잡기가아그만칼던져그만칼던져쑤야어계속나오네어
총 쓰냐 누가? 어우. 오케이 총. 아 총 내놔. 야 그냥 하루카 얘 그냥 입양 보내고 마코토 스토리도 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마코토 길 가다가 마코토 보고 갑자기 딱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아니 마코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설레이는 거지. 그냥 하루카 입양 보내자. 인정? 마코토 그냥 마코토 스토리 다시 용과 같이 마코토로 다시 가자 히로인. 그래도 야 갑옷 입으니까 세졌다. 그치? 갑옷 입으니까 옛날처럼 많이 달지가 않아. 아니 권총 좀 버려. 연복이형? 아유 그냥 날 그만 내버려둬. 아이 그만 내버려 둬 자식아. 오 예스. 누나 손이 일단 가고 중식도야. 이게 바로 연봉류다. 아 나 진짜 연봉류다. 연봉류. 아니 이게 무슨 뭐야. 아 개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게임을. 짜장이 내가 된다. 아 버텨 러시 아 알아. 제발 그만. 제발 그만두세요. 미친 봉수라. 미친 봉제비야. 봉, 니 똥구멍에 찍 꽂아놓기 전에 그만둬 제발. 너는 나가 있어. 너는 나가 있고. AT 필드 이거 진짜. 그렇지. 좋았어. 총 내놔. 그렇지. 꼬치카. 뭐 누구야? 아. 아이고 아 잘못 눌렀다. 아 연속기 못했다. 나와 헤드샷. 뭔데 자꾸 날라차기를 해. 황비용이야 뭐야 니가.
이게 날라차기야 자식아 이게. 아, 아. 무기 강제 헤드 무기의 달인에겐 무효. 왜 안돼 무기 강제 레지스트 가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무기 강제 해제 안 된다고. 아, 왜 타이밍에 맞추는 거야? 안 되는데. 아니 짝손 하나 맞았다고 뺑뺑이를 돌아. 타이밍 맞춰서 해도 안돼 개뿔. 안돼 전혀 안돼. 끊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어 제발 얘들아 제발 제발 수야 죽어라 수야 좀 죽어라 죽어라 좀 밟아버리고 그렇지. 이제 한 명씩 상대해야겠어. 죽어 죽어. 오케이 그렇지. 아 못 실패한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지랄들을 이렇게 사기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일반 몹들을. 아유 그냥 피하기 좀 쓰지마 제발 피하기 좀 쓰지마 이 미친 양반아. 아주 그냥 피하기 그만 피해 제발 그만 피해 그만 주먹 좀 들어가게 만들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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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아주 영화를 찍어라 미친 족쇄야. 영화를 찍어 아주. 카루. 난데 오마에 마테. 시마노산이 타노마레테네. 나카나카 데카이 비즈니스다. 오레와 소유 노니 하나가 키쿤다요. 오마에 모 100억.
お前らはこの娘の本当の価値を分かっちゃいない。島のにしてもそうだ。日本の極道っていうのは本当に頭が悪い。ペンダントはどうした？とっくに売りさばいたよ。錦山にね。ドケチな島のには売れんよ。だったらもうその子には用はないだろう。逆だ。俺たちにはこの娘さえいれば十分。何？どういう意味だ？おしゃべりはここまでにしよう。俺は力でジャカをのし上がった男だ。그러다가자기목싹베지면꿀인데기나마피아의고아사오오모이시라세테야르저거하다자기목싹베면은개꿀인데러시차지킥이야아지금어차피어디서찍어심기어디서너무막뭐가이상하게많으니까뭐가뭔지모르겠어아이거야기다려봐너일단쿠제블룸들어가자쿠제블룸들어쿠제블룸체력이뭐고자시고다필요없습니다쿠제블룸으로다그냥하나되는거야쿠제블룸으로그냥하나되는거야보이요보이요쿠제블룸가자용과같이최고의기술아이거안되네어이제안돼어이제어이제어안돼이럴수가기압으로기세로밀어뭐야아이매첸그냥바로바로깨버리지머가리그냥깨버리지개사기야그냥어쩌라는거야미친냐
이 게임 원래 물약 빨고 싸우는 게임이에요. 그냥 못 이겨. 그냥 물약 없이 못 이겨. 이거 무조건 피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겨 이거.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무조건 슈퍼가드 되는데 어쩌라는 거야 나. 주먹으로 어떻게 이겨 이거.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기가 되는데 그냥 다 피해버리고 그냥 어. 아이 미친. 아 물론 기술 다 배우면 좀 다르겠지. 근데 나는 이제 1회차잖아. 1회차에서 어떻게 그러냐고. 잘하는 사람 이거 밥 먹고 이것만 한 1000시간 플레이해서 안 깨고 잡아 그러면. 아 수염 뽑아버리고 싶다 진짜. 어 피하지 좀 마 제발. 그냥 막 몸이 그냥 무적 상태로 변해요. 기를 못 모아 기를. 다 안 먹혀 다. 너시만 안 먹히는 게 아니라 다 안 먹힌다고. 다 모든 기술이 다 안 먹힌다고. 아 피하면 어떻게 때리냐고. 피하지를 말라고 미친 수염 새끼야. 피하지 말라고 제발. 아니 씨발 이거 답이 없어. 피하지 말라고 수염 새끼야. 이거 그냥 물약 빨고 싸우는 게임이야 그냥. 피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이 수염 새끼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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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잠깐만 여기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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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염아. 가야돼. 어우 쟤 에너지 더럽게 한다네. 그렇지 너 와 피하는 거, 와 피하는 거 봐. 와 아 피하는 거 봐. 아 피하는 거 봐. 주먹질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보고. 피하는 거 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피하는 거 봐. 야 피하지 마 제발. 제발 피하지 마. 아니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고 나보고. 내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냐고. 피하지 말라고 제발. 피하지 마. 피하지 마 제발. 피하지 마. 피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맞으면서 이걸로 이 기술로 가야 돼. 난이도 높게 안 했다고 보통 난이도라고. 뭘 노이에야. 네 얼굴이 더 노이에야. 니가 그렇게 생긴 게 더 노이에야. 보통 난이도가 이래요. 내가 하드 했겠니? 시작하면서. 아. 어 잡기도 피하지 마. 어. 피하. 제발 피하지 마. 피하지 마 제발 미친. 수염 한 번만 뽑게 해줘 제발. 수염 뽑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온 몸에 털 하나씩 뽑으면서 고문하고 싶다 야. 아. 피하지 말라고 제발. 피하지 마. 이래서 마지막이 필요한 마지막 댄서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패턴이 아니라 패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피한다니까 때리면은. 패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때리면 피하는데 이게 무슨 패턴이야. 때리면 피하는데 패턴이 아니라 안 맞는다고 그냥. 어, 어쩌다가 들어가. 어쩌다가 들어가. 우연의 일치로. 아. 피하는 게 뭘 패턴이야. 개소리 하고 있어. 무조건 맞으면서 그냥 기술로 이거 깎으면서 가야 돼.
그냥 근성으로 근성으로 가야 돼 그냥. 아 잡으면 무조건 풀어. 그리고 이 게임이 짜증나는 게 보스들은 잡는 게 잡는 걸 쓸 수가 없어. 잡으면 무조건 풀어가지고 가자 가자 그냥 싸대기 싸닥션 해보지도 않은 놈들 난리야. 일어나. 그렇지 그렇지. 러쉬로 여기까지 이동하고 여기서 파괴자로 바꾸고 이걸로 해야겠어. 파괴자로 해야겠어. 파괴자로 그냥 아갈창 그냥 아갈창. 버텨 근성으로 버텨 남자는. 그리고 깐다. 그리고 넘겨버려 그냥. 계속 피해서 그냥 이렇게 맞으면서 하는 게 좋았네요. 근성으로 버텨야 돼. 이게 서브 노가다로 캐릭터 안 키우면은 진짜 개 약하다고. 키리우 카즈마. 유카이노 갱고한 토시테 타이호수. 난데 유카이니 나란다 수도. 오마에 다트 미다로 아노코 아이츠니 유카이 사라탄 자네. 난도 이와레테모 오나지 데스요 다테산. 나니? 나니가 아로토 키리우노 샤쿠오 아리마센 다테산. 다카라 잇타 자나이 데스카 테오 히케 테. では。 카베동이 뭐예요? 하루카. 하루카. 일본어인데 유행 그런 유행어가 있어? 私本当はおじさんと一緒にいたかっただけどこれ以上おじさんに迷惑かけちゃいけないと思ってバカだなお前は俺が迷惑してるって思っていたのかだってさああ遅くなって悪かったなあんたこんなことしたらやばいだろうなだがもう遅い 逃げるぞ 키류. 야치맞다가 뭐야 스토리. 마 どちらにしても 首だったんだ. 그냥 꺼내. 뭐 냉장고에서 무슨 바나나 꺼내 먹듯이 냉장고에서 그냥 어 물 꺼내 먹듯이 그냥 꺼내네. 아, 자 용과 같이 극 스토리 진짜 쓰레기네 진짜. 아, 미치겠네. 스타다스트에 들어간다 렌치우의 바지다. 아, 요르토 고이츠와 정부의 지하 조직의 ものじゃないかってことでな. 아, 너무 쓰레기다 진짜. 조사를 했더니 내각부의 지하 조직 MIA ってのがな. MIA. Ministry Intelligence Agency. 내각이 직접 지휘를 取る 부대다. 政治の裏工作から要人の護衛責任者は警察庁出身の 아무 캐릭터한테도 감정이입이 하나도 안 돼. こいつが 100億や はるかとどう絡んでくるか. 이 아저씨 가다 그냥 뒤졌으면 좋겠어 그냥. 政治家か. ラウカーロンが 気になることを言っていた. はるかには 제로랑 너무 차이 난다 진짜. 100億以外の 가치가 ある도. 100億以外の? あ. どういうことかわからんが もう一つ とっておきの 情報がある. 東京湾の死体だが、あれ水木じゃない。え？鑑識で身元が判明したんだ。全くの別人だったよ。はっきりした証拠もある。歯型だ。じゃあ
お母さんはまだ。そうだ、まだどっかで生きてるってことだな。あ、ハルカ、俺はユミオ、お前はミズキを探している。だがどんな危険があっても俺がお前を守る。必ず母さんに会わせてやるからな。그치, 애가 개침착해. 시벌 침착맨이야. 오 진짜, 오 애가 개침착해. 아 진짜 개공감이다 진짜. 어? 어려워? 침착맨이야 애가. 도대체 ショー出てくる時につけられてたみたいだ。 何? もしかするとジャカの連中かもしれない。 아니 채팅창 읽은 거예요. 채팅창 읽은 거. 오마에 소이츠의 야스라나 아시도미. 와, 키류가 총도 써? 와카타. 뭔가 키류도 그렇고 마지마도 그렇고 제로가 진짜 멋있었어. 여기 좀 망가지는 느낌이 있어.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는 키류 아닙니까? 이건 뭐 죽이는 거야? 뭐야 이건? 뭐 무슨 버튼으로 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갑자기 이런 거 할 땐 갑자기 죽여. 또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캐릭터인데 이런 거 할 땐 죽여. 그러니까 제로에서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거지. 제로에도 이런 구간 있었어. 그래 있었어. 누가 뭐래? 이게 약간 제로 만들고 그 자원 아까우니까 하나 더 뽑은 거야. 야 이거 용가같이 원 제로 자원으로 뽑자.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이 슈팅은 더럽게 재미없네요. 예. 총 그냥 맞아도 됩니다. 제가 별로 안 달고. 아, 키류가 죽인 게 아니라 총이 죽인 거야? 뭐 할 말 없습니다. 정말 제로 때는 미웨나이, 사가와, 후제, 아와노 각각의 사정이 다 있었고 각각의 캐릭터에 다 집중이 됐는데 니시키, 마지마, 키류 모든 캐릭터들이 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그게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마코토도 있고 정말 조연 한 명 한 명이 정말 최고였는데 걔 같은 거 그냥 하루카든 바테든 간에 그냥 내 인생에서 다 사라져버리면 좋겠네요. 심지어 술 먹는 노숙자들도 스토리가 다 있었어. 그게 명작이에요? 근데 난 이거 왜 명작인지 모르겠는데 제로가 명작인 것 같아 나는. 아 끝은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왜 명작이야? 마지막에 재밌어? 마지막에 엔딩 좋나? 엔딩이 마지막에 재밌나? 생각에 저거 RPG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제거합시다. 그리고 뭔가 제로보다 보스들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제로는 뭔가 제로보다 보스들이 세진 것 같아요.
대노는 쿠세성님 그냥 후제불능하면 끝났거든. 니시키 슈퍼가 그나마 그것 때문에 그냥 그나마 보는 거야 지금. 하루카는 솔직히 관심 없고 갑자기 뭐 유미라는 애 나오더니 유미 여동생 나오더니 갑자기 개뜬금 없는 거 있지. 아니 유미는 갑자기 뭐야? 왜 나와? 마코토 갖다 버리고 유미 갑자기 나오는 거. 유미 누구야 도대체? 유미 정 개한가? 느그미 뭐야 클리어야? 직시오.